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화안면 북동로 388-5에 사는 안용현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대지 151평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지 151평은 강원특별자치도 정선군 남면 낙동리에 있어요. 남면 낙동리.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건물이 들어서 있는 곳인데요. 이 건물에는, 이 건물 옆에는 아주 멋진, 계곡이 흘러가고 있어요. 자, 그럼 제가 이 계곡부터 먼저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 드릴게요. 자, 여기에 보시면, 낙엽이 바삭바삭 닳는 소리가 아주 멋지죠. 여기에 이렇게 멋진 계곡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멋진 계곡이 흘러가고 있고요. 이 계곡에다가 이렇게 온두막을 하나를 지어 놓으셨어요. 자,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가 보면 물은 졸졸졸 흘러가고 있고요. 여기 원두막이 있는 걸볼수 있어요. 자, 이렇게 멋진 계곡물이 흘러가고 있죠. 여기에 원두막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서 약한 100m 정도를 올라가면 그 센터가 있어요. 그 센터에서 이 물이 흘러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여기에 지어져 있는 건축물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지목이 대지예요. 대지이고 면적은 151평입니다. 자, 여기에서 이렇게 건물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계단들이 만들어져 있고요. 이 건축물 내부를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먼저 건축물 집 앞에 풍광을 바라보면요. 자, 이렇게 들어오는 길이 있고요. 이 주위는 온통 이렇게 산으로 되어 있고, 이산 안에 푹 들어앉아 있어서 아주 굉장히 좋은 풍광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도시에 사시면서 이런 자연에 와서 파묻혀서 사시고 싶으신 분들이 참 많으신데, 여기가 딱 적합한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이 건축물 위쪽으로 들어와서 지붕을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가 제가 여러분들이 지금 지붕을 보고 계신데, 제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원두막의 지붕이고요. 여기가 좀 전에 보여드렸던 그 계곡물이 흐르는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건축물이 있고요. 여기에 또 가설 건축물이 또 하나 있어요. 여기는 나무, 땔감을 떼서 군부를 넣어서 방바닥에 직접 난방을 할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도 제가 잠시 후에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들어오는 입구에 보면 저런 건축물이 하나가 있는데, 얘는 화장실 공간입니다. 자, 여기 화장실 공간인데, 제가 여기에 내려온 김에 화장실 공간을 먼저 보여드리고, 이 가설 건축물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화장실 문을 제가 쫙 열었습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화장실이 있고요. 여기서 샤워도 할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전부 준비가 되어 있어요. 자, 여기는 좀 전에 제가 얘기 드린 센터에서 이렇게 호스로 물을 연결을 해 와서 여기까지 물이 자연스럽게 내려올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들어오는 입구예요.
여기가 지금 현재 이 대지로 들어오는 입구고요. 자, 여기 들어오는 입구 옆에는 저렇게 조그만한 밭이 하나가 있는데, 이 밭은 국어입니다. 국어. 계곡에 포함된 여기가 국어죠. 전체가 국어이고, 저렇게 전으로 읽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에 와서 사시면서 저런 텃밭이 필요할 때는 저기를 아마 임대를 해서 사용을 할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자, 여기에 국어는 전용 허가를 받아서 사용을 할수 있겠고요. 그리고 저기 들어온 입구에 보면 여기를 들어올 수 있는 대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나요? 대문이 하나가 있어서 여기 들어와서 살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대문이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건축물들에 대해서 제가 내부를 여러분에게 공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대지가 있는 곳은 계획관리 지역이고요. 여기에 아직까지는 전기가 들어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약간 아쉬움이 남는 그런 곳입니다. 하지만 나는 전기가 없어도 산속에 가서 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여기가 최적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전기가 들어와 있지 않아도 태양광 패널을 이용을 해서 전기를 만들어 쓰시는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내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는 가설 건축물입니다. 자, 여기에 이렇게 안으로 들어왔더니 여기 계신 분이 이렇게 자리를 꾸며놓고 계세요. 여기 들어와서 이 향기를 맡아봤더니 향이 굉장히 좋아요. 이 나무가 아마 향목으로 만들어 내부를 마무리 지으신 것 같아요. 여기가 아마 향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창문을 통해서 바라보면 이렇게 강 흐르는 계곡물과 자연을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제가 한번 문을 열어볼게요. 자, 문을 열어서, 에이야, 이런. 예, 문을 열려고 했는데 문이 열려지지가 않아요. 방충망으로 막혀져 있네요. 자, 이렇게 볼수 있는 이런 창문이 이렇게 있고요. 창문을 통해서도 충분히 이렇게 외부를 볼 수가 있네요. 여기는 다른 시설들은 아무도 없어요. 주방 시설이라든가 화장실 시설은 전혀 없고요. 단 여기에서 이렇게 주무실 수 있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는 화목 난로를 놓아서도 충분히 난방을 할수 있는 그런 곳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 건축물의 내부를 보여드렸어요. 여기는 전기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옆에 부엌 아궁이를 이용을 해서 난방을 할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 가설 건축물이 또 하나 있어요. 그럼 이쪽으로 제가 여러분을 안내해 드릴게요. 자, 여기로. 여기는 뭐 아무 공간으로나 이렇게 들어오면 됩니다. 여기에 이렇게 기둥을 만들어서 지금은 이렇게 비닐 포장으로 이렇게 해놓았고요. 여기에 보면 부엌 아궁이가 있어요. 자, 여기에서 화목을, 나무 장작을 여기다가 떼면 이 방이 따뜻하게 돼서 여기에서 겨울에도 지내실 수가 있겠죠. 자, 그럼 내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를 들어왔더니 여기에 아마 이 주인분께서 주무셨었나 봐요. 여기에 지금 부들자리가 깔려 있어요. 이렇게 부들자리가 요즘 참 드문데, 이렇게 부들자리가 깔려져 있고요. 이 부들자리가 이
부들로 만든 부들자리예요. 굉장히 폭신폭신하고 제가 지금 이렇게 밟고 있는데 굉장히 폭신폭신하고요. 느낌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집과 부들로 만들어서 향이 아주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는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고요. 여기 바깥 공간이 지금 굉장히 넓은데 여기 지금 이 기둥과 기둥을 이렇게 벽을 만들고 한다면 여기 지금 바깥 공간을 다용도로 쓸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다목적으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제가 이렇게 해서 내부 공간까지 보여드렸고요. 자, 여기에 지금 총 사용할 수 있는 건축물이 아까 향목으로 만들어진 것과 그리고 여기 부엌 아궁이가 있는 여기와 그리고 아까 처음에 들어왔을 때 보았던 화장실 공간으로 쓸수 있는 이런 공간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여기에 지금 좀 아쉬운 게 부엌 공간이 없네요. 그죠? 음식을 해 먹을 수 있는 그런 부엌 공간이 없는데 그럼 부엌 공간은 여기에 이렇게 다목적으로 쓸수 있는 충분한 이런 곳이 있어서 여기를 활용을 한다면 충분히 부엌 공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되네요. 자, 제가 지금 여기 151평의 대지를 소개를 해드렸는데 여기 이 151평의 가격이 굉장히 궁금하시죠? 궁금하신 분은요, 제게 직접 전화하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겁니다. 자, 제 전화번호 혹시 아시나요? 예, 제 전화번호는 010-2094-7271 안용현입니다. 저에게 연락을 주시면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성심성의껏 설명을 드리고 또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는 것에 대해서 컨설팅을 제가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이 주변 환경을 조금만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정선군 남면 낙동리에 있는 151평, 대지 151평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요. 지금 주위를 둘러보고 있어요. 이 주위에는 이렇게 산들이 둘러싸여 있어서 굉장히 아늑하고 포근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둘러보고 있고요. 여기가 부엌 아궁이가 있던 그 건축물이고요. 여기 지붕이 보이는 데가 향목으로 마감 처리를 한 곳입니다. 그리고 여기 지붕 살짝 보이는 여기가 바로 원두막이죠. 원두막으로 만들어 놔서 여름에는 저 원두막에 계시면 아주 시원한 여름을 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리고 이집 옆으로는 이렇게 계곡이 흘러가고 있고요. 이 계곡물은 여기에서부터 약한 100m 정도, 100m 정도 올라가면 샘솟는 샘터가 있는데 그 샘에서 나오는 물입니다. 자, 제가 이렇게 계략적으로 여러분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여기에 이 대지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 저에게 연락을 주십시오. 제 전화번호는 010-2094-7271하나고요. 저는 안용현입니다. 자, 편안하게 잘 둘러보시고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에게 연락하시면 제가 성심성의껏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